슬쩍 단두목을 뽑아야 하는데 요즘 투표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 있잖아요, 정대. 그게 누군데요? 에그노그 막 쿠키 닮은 그 사람이요. 아하. 그 사람이 렌첼 몇 등 할지 맞히는 게 그렇게 인기라던데요. 투표 3번이 정배라나 뭐라나. 어이가 없다. 유튜브나 친식이나 투표 3번이 지금 정배야? 투표자들이 전부 저기로 가버렸다니. 저희는 그럼 로봇을 동원합시다. 어? 어? 왜 또 나오지? 친식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1등이 지금 정배가 돼버렸어요. 자, 랜덤 챌린지 신기루 마을의 비밀 시즌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챌린지가 일단 떠야 돼. 바로 지금! 아니야. 일단 눈설탕 가고요. 야, 오늘 뭐가 컨트롤이 부드럽다, 부드러워. 보여줄게, 얘들아. 자, 이제 펜시 또 뱉죠. 이거 한 번 더 변신이 되려나? 한 번 더 변신이 힘들겠지? 아무리 그래도. 가라. 점프, 제발! 아씨! 아, 잠깐만. 이거. 잘 봐요, 여러분들. 엄청난 거 보여줄게. 눈사탕이 입주자로 좋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하겠어. 아, 근데 입주자부터 삼박하니까 좀 빡센데?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하지만 나 정대 잘 봐. 큰 거 온다 이제. 호랑이 풀쓰기. 베스트 스코어. 하이. 자, 센티피드 가고요. 센티피드 한 명만 더 찾아볼까? 이런 거 한번 가볼까? 아니야, 보호막은 좀 잘 나오겠지 그래도. 아닌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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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리! 저 자체가 자력은 아니까 딸기! 안 나오고. 리! 보너스 연금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리로 돌리기 좀 무서우니까 가야돼. 사람자라고. 하지만 생존했죠? 잘 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렌첼을 못하는 거야. 나의 반만 따라해봐. 알겠어? 아, 내 눈! 봐라. 점프. 그래도 등수는 유지가 됐고 투표수도 일단 세트피드 6표로 완성을 시켰죠?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칠리 한번 갈까? 칠리로 한번 틀까? 아니야, 근데 이게 커피캔디가 언제 뜰지 모르니까 일단 올인한 게 낫겠지? 센티피드로 일단 올인 가자, 올인. 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이동식도 증가. 야, 이러면은 근데 자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리. 잠깐만. 야, 이게 뭔가 연계기가 되는 것 같아. 이게 파바바바바방 터지면서 힝힝힝힝 할 것 같은데, 뭔가 딱 그림이. 센터 안에서 챙기자고. 그게 낫나? 세트 일단 10개 챙기고 12표까지 빨리 가는 게 좋으려나? 그래! 샌드피드 12표까지 만들고 커피캔디 뜨면은 진짜 그게 베스트긴 하거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7위로 몰표를 받는 거야. 알아? 점프로 마무리! 좋았다. 이러면 이제 내가 세트피드 두 표를 빨리 뽑던가 자력을 뽑던가. 그치? 리 세트피드 두 표를 뽑던가 가야지. 이제 자력이 있어야 돼. 이거 곰젤 분수 때문에. 곰젤 분수가 이게 진짜 자력 없어 좀 슬프거든 살짝. 봐봐, 못 먹잖아. 줘도 못 먹는다니까. 하지만 나 정대 보여줄게. 이거 하고 한 번 더 변신이 되나? 한 번 더 변신이 되나? 안 되나? 되겠다. 여기 소문약 하나 있죠? 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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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아이씨! 야! 아! 사소해, 사소해. 사소해. 나 진짜 뭐하냐? 선풀기, 선풀기! 선풀기, 선풀기!
아, 나 근데 진짜 뭐하냐 방금? 빠빠빠. 어? 어? 왜, 왜 또 나오지? 15표를 가는 게 낼까? 아니면 7일 빨리 뽑아서 7일 이거 6표 빨리 뽑는 게 좋거든? 이게 약간 세트피드 12표랑 7일 6표랑 좀 궁합이 좋거든? 이동수가 빠르면은 분수가 좀 더 많이 터지니까? 7일로 갑시다 이거는. 어? 야! 어? 짜잔. 이거는 뭐지? 가야지. 어, 딸기 버릴게요. 딸기 절교했어요 저는. 자, 얘들아 이제 뭐 투표 어디로 할진 알겠지? 어? 야, 근데 이온이 세 번 뜬 거 레전드네 진짜. 어제 못 받은 투표 다 받는 거 같아. 그리고 이제 자성 로봇도 지금 좀 개꿀이긴 해? 어? 자성 로봇 있으니까 분수도 잘 먹히죠? 뭐 안 했는데 뭐 2억 점이 올라있어. 그런데? 아, 산마강. 아, 산마강. 보낙 한 번. 잠깐, 나 오늘 왜 이래? 정대가 왜 이래? 곰대리 욕심이 아무리 나도 그렇지.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다시 좀 집중해서 알려볼게. 근데 하나 더 먹고 변신 못해도 여기까지. 야, 근데 이게 진짜 낙사 한 번 안 하고 차이가 5천만 점이네 차이나. 이거 사소하지 않아 얘들아, 인정? 좋아, 이거는 무조건 요거죠. 19초마다 거대 아이템 생성하면서 다양한 곰들 생성. 이제 자력만 얻으면은 진짜 이제 초반 세팅 끝났거든? 근데 이런 이제 광질 자력은 좀 얄밉긴 하네 좀. 우리 단팥이 멀리 가면 일단은 그래도 요 이제 10% 확률로 곰젤 분수가 더 많이 발동을 하겠지, 그치? 일로 가자. 나 한 번 더 변신을 하겠지 일단? 부판 못 가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야, 방패가 있어서 나름 자력 역할을 톡톡히 잘해주고 있죠? 야, 그냥 거대 한 번 먹으면은 점수가 그냥 터지는데? 점수가 그냥 폭발하는데 얘들아? 그냥? 미쳤잖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어? 방금 저게 일단 뭐 막변이었겠지? 여기까지. 자구마? 자구마? 이게 칠리 한 표 더 뽑을 겸 자구마는 갑시다. 인정? 자구마는 가야지. 좋아요. 야, 너무 맛있는데 얘들아? 벌써 7억 점이야! 어? 날 누가 막을래? 와, 이거는 그냥 게임이 진짜 끝난 수준 아니냐? 야, 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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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오케이. 너무 맛있는데? 야, 강낭콩 63스택? 강낭콩이 안 터지는데? 와, 얼마나 먹은 거야? 야, 이거 무슨,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야! 대구마! 38억 나왔어요! 실추장에 거의 이제 90억을 넘겼고요? 어? 야, 이거는 가야 돼! 이거는 못 먹어도 가야 돼! 나 저거 너무 필요해! 그치? 야,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아, 소금 따위가 7억 점이야! 두 번 변신했는데! 말이 되냐고, 이게! 어? 야, 이딴 애가 21억? 미쳤는데? 아, 이거 약간 장팥이 거대만 나오면은 진짜 배부른 소리긴 한데 진짜 풀세트겠지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2세트가 이제 좀 빨리 나와야지 랭킹까지 가능한 거겠지? 롤리팝? 어, 롤리팝 떠도 맛있겠는데 진짜? 근데 막변 깔끔. 야, 소금 같은 거 뽑아도 그냥 24억? 미쳤는데? 뭐지? 잠깐만요. 큰일 났다. 여기서 갑자기 칠리 몰표 가도 나쁘지 않은데? 나도 바빠! 제발.
차라리 칠리 몰표, 칠리 몰표. 칠리 몰표 되던가 아니면 센트피가 15표 되던가.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10샷 고르고 세트피드 모든 검질이 30만 점이었나 그게? 그거 받을 수 있죠 오히려? 여기서 7-1한표 뽑아볼까? 광공 점수 별로 안 끌려 그치? 리 어? 7-2표? 7-1을 2표까지 뽑고 싶진 않은데? 7-1 이게 2표를 잘못 뽑잖아? 어 나 이거 갑자기 전갈 나온다 이러다가? 우리다리 해적 해적이 그래도 플레이타임이 좋겠지? 어 이게 동점되면 안되니까 여기서 그냥 해적 같은 거를 좀 뽑을게요 차라리 정대기. 야 안전하게 하자 정대가 이상한 거 막 꽃 꽃 한 조각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자 정대가 미치겠네 아 꽃이 기분 나쁘게 저기 펴가지고 한 조각 더 먹고 점프하겠다고 하다가 떨어졌네? 어 저러고 꽃 에? 조졌네 아니야 이러고 이제 막 변하면 돼 어 이러고 막 변하면 돼 아 낙사 안했어 한 번 더 변신했다 이거 아이씨 아이씨 아 까비요 아 조졌는데? 이거 근데 곰자리 폭죽 있는 쪽이 낫긴 하지? 아니 야 다 변신 때 튀기지 못하네? 아무나 갑시다 나중에 왕국 스킨 왜 벗겨지냐고? 모든 스킨이 지금 벗겨졌어요 이게 아이스크림 효과 저 이제 레어 보물 있잖아 레어 보물 끼면은 약간 이제 곰자리가 아이스크림 형태로 되는데 저는 이제 스킨이 맨날 벗겨지더라고. 아, 근데 이거 거대한 자꾸 겹친다. 아, 야, 거대야. 아, 저기 넘어가죠? 야, 자루 왜 이렇게 약해? 참. 아, 오늘 좀 뭔가 잘 안 되네, 근데 컨트롤이. 내가 뭔가 좀 과감하게 하려다가 좀 실패를 많이 한. 변신이다. 일단 막변 해주고. 거대랑 자꾸 변신 겹친 건 조금 아쉽긴 하네. 자, 1등 너무 쉽죠? 최전적 1승 0패 1등 할 확률 100% 정보 2분 전판까지 6판 연속으로 1등 못하다가 자,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18명 야 48.65% 그래 절 믿으세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절 믿어주셔야 됩니다 야 메가니오님 축하드립니다 아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우리 메가니오님 정댁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설교 좀 한번 해주세요 설교 좀 여러분 투표 3은 안전합니다 네 다음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랜덤 챌린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